아, 나 진짜 대박 천재. 감자! 이거 설마 눈물 젖은 어? 안 돼! 더보이즈 X형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기대할게요. 자, 저희 인사해봅시다. 둘, 셋! 베스트 오브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가 빅픽처에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빅픽처는 그림 그리는 예능이 아닌가요? 네, 원래는 이 미술 도구도 많고 그런던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요. 네. 왜요? 뭐 이런 데에다가 하는 건가 봐요. 아, 여기 흰색 네. 벽이니까. 오늘 빅픽처는 서명하는 팀이랑 그림 그리는 팀이 다르대요. 아,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근데 또 제가 더보이즈에서 또 잘 그리잖아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네. 자 어쨌든 뭐 설명도 잘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뽑아봅시다. 네, 그럼 더보이즈의 빅픽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됐지? 우와. 역시 우리는 특별해. 네, 그럼 과연 그림 그리는 팀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굽니까? 알려주세요. 아, 누구였으면 좋겠네. 아, 제가 보기에는 저쪽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저도 사실 케빈이 이 팀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하면 예쁘게 나올 거고 이쪽이 하면 웃기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웃기게 나오는 걸 원하시지 않을까? 네. 노란 팀으로 노란 팀이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재미없을 텐데. 나 너무 잘 그리니까. 아니, 재밌을 거예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 그림 잘 그릴 수 있겠죠? 저는 자신 있어요. 저도 자신 있어요. 저도 자신 있어요. 사실 자신 있는 게 무서워요. 그림 그리는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그림을 그러면 잘 못 그리는 사람부터 할까요? 잘 그리는 사람부터 할까요? 잘 그리는 어차피 내가 중간이네. 잘 그리는 사람부터 하면 제가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제 꿈이 먼저 할까요? 그러면 큐가 먼저네. 큐 먼저 할까요? 큐 먼저 해요, 큐. 그럼 나, 그럼 내가 마지막 큐가 하자. 잘해봅시다. 화이팅 하고 시작합시다.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백팩처? 네, 그럼 현재 차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야! 현재야! 헤이! 헤이! 야, 이건 봐야지. 야, 야, 뭐라고? 아, 지금 하고 있어? 뱀파이어! 그려? 말해! 뱀파이어! 하고 있었어. 뱀파이어? 오! 오, 맞아! 근데 현정 이거 이런 거 진짜 잘해, 알지? 뭐야? 어, 잘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더 그려, 더! 어!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오케이. 2번! 헤이! 다음 거. 아니야, 넘기지 마. 여기다가요? 이거 어떻게 해? 너가 해. 케미스트리! 뭐? 케미스트리! 해물찜? 케미! 해미? 케미!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오! 맞아! 이걸 어떻게 그려?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그려, 근데? 어떻게 그려? 몰라. 과학! 과학? 어. 과학을 어떻게 그려? 그냥 너 그려봐.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듣지? 노랫소리가 별로 안 큰가?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이거 너무 어렵다. 현재야! 다음! 면류관. 변구안? 면류관. 면? 변. 면. 편. 면. 면! 어! 류. 면류? 오! 맞아. 관. 면류관? 오! 면류관이 뭐야? 나도 몰라. 면류관이 뭐야? 면류관이 이거 아니야? 그죠? 나! 비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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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오! 그거 모자! 왕관? 오! 그거 형 거! 영훈이 형 거! 그래, 빨리! 오! 맞아! 오! 맞아! 와, 나 진짜 대박 천재! 근데 끝났대! 끝! 끝났어요? 네? 잘하네, 현재 형. 나와. 자, 제이코. 제이콥! 다들 여기야. Look at me, 제이콥.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2, 1, smile. Yes, yes. 감자. Potato. 감자. 감자. 감. 캄.
합. 영어로, 영어로 알려주면 되잖아. 스마일 포테이토. 스마일 포테이토. 예! 그래. 눈물 젖은 빵훈. 잠깐 저거 그려 그려. 눈물 빵훈 그려. Yes. Fist. Why is it yellow? What? Oh my god. 난 진짜 잘했다. 오 나쁘지 않았어. Next.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lying chicken. Yes. Fried chicken. Yes. 오. 오. What is that? 뭐야 그거? 아령이야? 제이콥! 넥스트! 넥스트! 제이콥!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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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오케이! 일단! 3, 2, 1 스타트! 파괴! 파괴! 어! 연구소! 연 파괴 파괴 연구소 파괴 완두콩 아니야 연구 연구 구 주 구 두 구 파괴 연구소 어 맞아 그거 어떻게 그래 몰라 오케이 됐어 와플 이건 빨리 오 예 나만큼 하네 스릴라이드 찌개 스릴라이드 스릴라이드 쓰레기 아니 스릴라이드 스릴라이드 예 그거 어떻게 그래 손 안무 손 어 시간 내에 끝나겠는데 끝 글씨야 어 끝났어요 끝 예 네. 어쨌든 열 문제는 다 채웠네요 아 좋아요 자 갑시다 오케이. 아, 뭐야? 네 글자 게임, 네 글자 게임. 시작! I don't know this. It's... 호인. 야,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안 돼. 더보이즈.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네 글자 게임, 네 글자 게임. 공명. 가왕. 오. 연애. 혁명. 아이. 크림. 맞지? 라포티셀 아이크림 저희 모델 광고예요 아이크림이 진짜 이게 주름에 너무 좋은 맞아요 그럼요 그쵸. 맨날 발라야 돼요 네, 꾸준히 바릅니다 비빔 냉면 오. 사막 여우 스폰지밥! 아니요 저 1초 때 말했어요 내가 옆에서 조그맣게 했잖아 네, 괜찮아 영훈이니까 이해하자 아니 저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근데 솔직히 X만 편집하시면 저희는 그림 다시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 드리는 걸로 할게요 15초 있어 빨리 봐 빨리 어 스마일 그 잠깐만 끝났어 뭐야 15초 벌써 지났어? 첫 번째 문제로 뱀파이어라는 네, 단어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네. 눈만 자. 보면 보일 수 있겠지만 송곳니와 피가 묻어있잖아요 맞아요 뱀파이어 하면 뭐예요? 블러드잖아요 피! 피를 흘리고 있네 아 형체가 없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원근법이거든요 뒤에 있는 거예요 원래 뱀파이어들은 약간 숨어있으면서 이제 딱 이렇게 attack! 자, 두 번째 케미스트리죠? 자 케미스트리는 화학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화학하면 화학 물질이 생각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화학 물질을 어떻게 해요? 이런 과학 같은 용액으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뭔가요? 요거는 이제 MP포션 아 MP포션 좋죠 중요하죠 네. 이 MP포션이 없으면 사람이 에너지를 낼 수 없어 어릴 때 학교에서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아 멤버분들 간의 케미를 그릴 줄 알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화학할 때 또 물로 있잖아요 아 그 케미예요? 저희가 네, 케미 근데 케미스리라고 아, 나왔어요 둘 다 돼 목마를 때?
옆에 멤버가 물을 갖다 준다. 아. 이게 바로 케미스트리 아닙니까? 너무 좋죠. 너 이 녀석 MP가 떨어졌네 하고 MP 포션을 갖다 주는 그런 그럼 케미. 이제 활력이 나는 거죠. 이게 체력이 다시 올라오는. 네. 0.5점. 너무 짜다. 에이.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케미스트리 타자 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전 바로 알아듣고 아 선생님 케미스트리 하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모르셨어요? 어느 학교 다닐 때 클커 엔터테인먼트라는 학교가 있어요. 반장이 있는데 반장이 상현이라는 사람인데 상현이라는 반장이 항상 이런 걸 챙겨다 준긴 했어요. 예스. 네. 케미스트리. 에이 이거 1점 해줘야 된다. 이거 영훈이 형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0.7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단어. 연류관. 아 이거 좀 어려워. 연류관은 이거 뒤집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또 이제 필름 영상에서 영훈이가 이제 왕 역할을 한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썼던 게 이름이 뭐죠? 연류관. 네, 바로 요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봐도 인정이지. 정말 잘 그려놨어요. 바로 인정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인정. 2.7점. 오! 아 이렇게 스마일 감자 이거. 와 이건 진짜 완벽하다. 감자가 껍질이 갈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테두리의 갈색을 표현해봤고요. 안에 또 튀기면 감자 튀기면 무슨 색이죠? 노란색. 하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 너무 동그랗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네이버에 에이. 스마일 감자라고 에이, 쳐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있어 눈물 젖은 방! 눈물 젖은 방은 여기 있어요. 여기. 케빈이 고쳐졌습니다. 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이 빵을 적십니다. 와, 눈물 젖은 빵. 진짜 예술적 표현이다. 흐는 어디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누구나 더비분들을 보신다면 빵이 젖었네? 그럼 눈물 젖은 빵? 이거 설마 눈물 젖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죠. 아 심지어 저희 더비분들은 그 앞에 뚜레쥬 빠리바게 갈 때도 영훈이 사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아 진짜 프라이드 치킨. 아 이거는 지금 아니 내 걸 설명해. 어떤 걸로 해야 돼?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건 인정이야 이거. 자 이걸로 할게요. 네, 아니 내 걸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프라이드 치킨 닭다리 생각나잖아. 먹으면 인정. 이걸 어떻게 먹어요? 한입 해요? 한입 할까? 어머 닭다리네. 맛있다. 인정. 이거는 진짜 눈 한쪽으로만 봐도 롤러코스터. 반쪽으로 봐도 돼요. 1인 롤러코스터입니다. 지옥행 열차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거 탄광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예요? 탄광이라고 이렇게 캐로 가는. 그것도 롤러코스터죠 어떻게 보면? 탄광. 근데 네. 같은 의미죠. 탄광이랑 롤러코스터가. 왜냐면 그것도 속도 내고 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 스릴러에 가서 나오는 롤러코스터는 이렇게는 안 생겼어요. 솔직히. 아니요 모르는 거죠. 에이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결정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제 파트거든요. 안무 이렇게 이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예이! 여기 연구소에 이 보이시죠? 연구하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불이 났네. 그래서 어머머. 이 과학자가 파마머리가 됐어요. 와. 아니요? 아, 아무튼 이건 제가 조금 아쉬우니까 0.5점으로 해주세요. 자꾸 0.2점씩 올려요. 아 0.7이었으니까 딱 그래요. 좋아. 그럼 딱 7점. 와플! 와플은 또 자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와플이네. 더보이즈가 와플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죠? 바로 나오네. 예. 하고 스릴라이드. 여기! 자, 이번 안무의 킬링 포인트가 딱 손모양이 있죠? 포인트 안무입니다. 포인트 안무예요. 이렇게! 와우! 그러면은 저희 8점이죠? 이렇게 설명까지 마쳤는데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와 오늘 이렇게 저희 팀워크가 한 번 더 발전했다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고 더보이즈의 그림 실력을 알게 돼서 맞아요. 좋았대요. 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예 그림 실력. 오늘 저희가 총 8 문제를 맞췄잖아요. 그렇죠. 와 너무 많이 맞췄다. 그래서 오늘 24초 동안 와우. 저희 신곡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24초 버전 말고 풀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보이즈의 신곡 소개 풀 버전은 더보이즈 빅픽처 트윗이 리트윗 5,000개 넘어야 공개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며칠로 올라가죠? 16일! 16일이요. 그럼 다들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올라오면 바로 RT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하. 네, 더보이즈도 꼭꼭 RT 잊지 말고 눌러서 저희가 준비한 풀 영상까지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 저희 신곡은 세련되고 통통 튀는 리듬의 힙합의 장르의 곡이고요. 그리고 탄광 라이드라는 가사가 더해져서 더보이즈만
짜릿하고 시원한 그런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록곡도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다 한 번씩 들어주세요. 예! 블링! 후!